서울 경찰이라 그래가지고 의리번 쩍하고 시골 경찰이라 해서 경찰 제복이 허름하고 그렇던가요? 똑같은가요? 똑같아요. 왜냐면 행정 규칙이라고 하는 것, 이건 뭘 가지고서 행정 규칙이라고 하느냐? 교과서에 보면 뭐 복잡하게 써놨어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게 간단하게 줄여드리면 뭐냐면 조직 내부 통일성 유지를 위한, 조직 내부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내부 규율, 이런 걸 행정 규칙이라고 불러요. 조직 내부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내부 규율, 이런 걸 행정 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가 있냐면요, 경찰 제복 같은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경찰 제복, 서울 경찰이라 그래가지고 의리번쩍하고 시골 경찰이라 해서 경찰 제복이 허름하고 그렇든가요? 똑같은가요? 똑같아요. 왜냐면 경찰 조직 내부 통일성 유지를 위해 가지고 경찰 제복을 통일하도록 되어 있고, 요건 말로 한 게 아니라 아예 이것을 경찰 복제에 관한 규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서 법 조문 형식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경찰 제복 색깔은 밑에는 곤색, 위에는 청록색, 그 다음에 교통은 밑에는 곤색, 위에는 미색, 이렇게 정해놨어요. 규정으로서요.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는, 여기서 계급장 크기, 위치, 견장 위치, 크기,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는 새,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다 행정 규칙이라 불러요. 이걸 내부 규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올라가 있는 새, 이 뭔지 아세요? 여기요? 경찰 모자 보면 여기 새 있잖아요. 그 새가 뭐예요? 짭새가 아니에요. 혹시 뭐 짭새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짭새 아니고 참수리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여기 짭새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혹시 청년 경찰이라는 영화 봤어요? 거기서 뭐 짭새라는 말 나오죠. 그 딸내미가 그걸 보고서 되게 재밌었나 봐요. 제 앞에 오더니만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 짭새야 이러는데 그걸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내미가 그러는 거야. 밥 먹는데, 아빠 여기 경찰 제복 여기 올라가는 게 이게 짭새야? 그래. 그 짭새 아니고 참수리야. 이게 참수리입니다. 참수리가 올라간 거예요. 요것도 이게 참수리라고 명칭이 돼 있고요. 이게 위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호돌이 알죠? 호돌이도 호돌이 뭐에 관한 규정 해가지고 규정이 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여기는 행정 규칙이에요. 내부 규정입니다. 이런 걸 행정 규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행정 규칙이라고 하는 거, 조직 내부의 대내적 구속력, 대내적 효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조직 내부의 대내적 효력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제복을 당신 마음대로 다 고쳐 입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조직 내부의 대내적 구속력, 대내적 효력, 이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 대외적 효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어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 대외적 효력 가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조직 내부의 대내적 구속력, 대내적 구속력은 있지만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쌍면적 구속력이 없죠. 쌍면적 구성이 없으니까 이거는 법조의 형태에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법이라고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법이라고 부르질 않기 때문에 법이 아닌 겁니다. 법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규칙을 위반한다고 해서 이건 위법이 아닌 겁니다. 법이 아니니까 위법이 아니지요. 무효나 취소의 대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나 취소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행위의 효력은 유효한 겁니다. 위반한다 하더라도 행위의 효력은 유효해요. 유효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요, 일반 경찰들은 밑에는 곤색, 위에는 청록색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청록색이 여름에 엄청 덥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더우니까 위에 것을 미색 옷으로 다 입고 순찰을 돌았습니다. 자, 순찰 동거 무효예요? 아니죠. 유효한 거죠. 경찰은 제복 착용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경찰 제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옷 입는 게 귀찮아가지고 경찰 제복을 입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럼 범인 잡은 거 무효예요? 아니죠. 유효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것은 법은 아니지만 조직 내부의 대내적 구속력, 대내적 효력은 있기 때문에 징계의 대상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징계의 대상은 되는 겁니다. 요거는 돼요. 위법은 아니지만 징계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도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죠. 왜냐면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근거로 삼고자 하는 법규인데 이건 법규성이 없지 않습니까? 쌍면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이 아니니까 당연히 법원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에 대한 대외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 행정 규칙을 만들 때 법적 근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에 대한 대외적 효력, 국민들에게 명령 강제하는 성질 없기 때문에 행정 규칙을 발령할 때 법적 근거 같은 것, 이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 우리가 외운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하고 있는 겁니다. 법은 이렇게 당연한 거 하는 거기 때문에 기초만 잘 잡으면 외울 게 확 줄어요.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이걸 다 외우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행정규칙의 발령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이거 외우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법적 근거 필요 없어요. 국민에 대한 대외적 효력이 없으니까. 또 국민에 대한 대외적 효력이 없으니까 법이 아니니까 당연히 법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법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해도 위법이 아닌 겁니다.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무효나 취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위법이어야 무효나 취소가 되는 거죠. 근데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의 효력은 유효한 겁니다. 다만 조직 내부에 대내적 효력은 있으니까 징계의 대상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행정규칙이에요. 이걸 뭘 외웁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되는 게 행정규칙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